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이어시티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완소될만을 위한 고품격 1대1 콘서트,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우리 유채훈 씨, 그래픽 나리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나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장엽 선배님과 함께 나왔다가 오늘 또 다시 찾아온 유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채훈 씨는 지난 네. 4월에 우리 정현 선배님이랑 같이 와주셨고 오늘이 네. 또 두 번째예요.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아주 그냥 판타스틱하게. 판타스틱하게. 네네네. 영어로 아예 좋습니다. 네. 아니 우리 또 빅나리 씨는 영수 네네. 첫 출연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영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지나쳐 약간 앞으로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본명이 네네. 우리 서동현 씨잖아요. 네네. 혹시 그 동현 씨라고 불리시는 게 편한 거 아니면 이게 그 활동명 빅나티라는 그 활동명이 편하신가요? 둘 다 편한데. 네. 웬디님 편하신 걸로. 아, 저 편한 대로 전 둘 다 편합니다. 동현 씨라고. 동현 씨, 아 동현 네. 씨라고 그럼 오늘 부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let's go. 예. 두 분을 반기는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394님께서 저는 성악을 전공하는 석사생입니다. 평소에 같은 전공인 우리 유채현 씨와 제가 즐겨 듣는 우리 빅나티 씨가 오늘 게스트로 나온다고 해서 영수는 처음 들어왔어요. 귀대면 콘서트 기대됩니다. 아이고. 와, 성악을 전공을 와. 하는데 두 분 다 즐겨 듣는다고. 되게 드문 조합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되게 네, 다양한 네. 장르를 그래도 와우. 들으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두 분 덕분에 또 영수를 찾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는 네. 또. 예. 또 2377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377님입니다. 빅나티님 음원 차트에서 이름 자주 들어서 익숙한데 영수에서 실물 처음 봐요. 선글라스 멋지네요. 오늘 멋진 라이브 부탁드려요. 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실물 처음 봤는데 네. 와, 느낌이 네, 멋있어요. 그쵸, 스웨그가 아주. 네네네, 너무 멋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즐기시면 되죠. 네. 또 네. 1460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꺄악, 전설의 가수 유채현입니다. 심장 하나 내지 마. 첫 아이고. 솔로 앨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모든 아이고. 곡이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시에 또 네네. 이렇게 발매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앨범이.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그럼 한 번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현 씨. 네네. 네. 지난달에 첫 R&B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죠. 네, 맞아요. 이름이 낭만.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20살이 됐는데 올해 한 젊은이가 낭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낭만적인 앨범입니다. 네. 아니 그 앨범 소개가 네. 제가 봤는데 약간 시, 막 동화 이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직접 쓰신 맞아요. 거죠? 네. 평소에 약간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 앨범도 약간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해봤습니다. 그게 그 첫 번째 트랙 낭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네네. 그거를 아예 다 읽은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첫 번째 트랙으로 딱 앨범 소개를 딱 나레이션으로 딱 하고 두 번째로 딱 타이틀곡 낭만 교향곡이 딱 시작이 되는데 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 앨범이 정말 엄청난 분들이 피처링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박재범 선배님, 창모님, 민호희 씨, PH1님, 10cm 선배님 등등. 네네. 혹시 그 어떤 분이랑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수월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제일 그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10cm 형이랑 했을 때 제일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재밌고. 그래요? 네, 아예 다른 장르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 좀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네네.
가장 어려웠다. 이거는 어려웠다기보다 네. 창무 형이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이거를 군대 가기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아. 근데 이제 점점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뭔가 이제 아직 파일이 안 와가지고 마음을 졸였던 마음이 네네네. 부대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 주시지? 아. 그러다가 딱 하루 전날 주셨는데 그래도 네. 데드라인 맞추셨네요. 네, 그게 또 너무 좋아서 너무 짜릿했습니다. 아. 아니 이게 피처링이 정말 많은데 목소리 합이 다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타이틀곡인 낭만 교향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이제 말 그대로 낭만적인 교향곡인데 교향곡이 3악장 이상이 돼야 교향곡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저펌에서 세 분이 부르셔서 뭔가 힙합이지만 교향곡 같기도 하다 해서 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약간 다 느낌이 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시작하실 때 다 모자를 딱 던지시면서. 그걸 또 보셨어요? 네. 안돼. 나중에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하다 여성분이랑 또 춤을 막 추시더라고요. 빨간 돼요. 드레스를 입으신 여자분과 아주 정말 낭만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멋졌습니다. 네. 이제 또 채훈 씨 얘기도 들어볼 건데 네. 무려 2시간 전 6시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앨범 제목이 퍼리움. 네.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좀 첫 팀 활동하다가 이제 처음 솔로 앨범이니까 네. 조금 관심 받고 싶었나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는 앨범 받았습니다. 네. 와. 거의 1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지휘대 단상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주목받는 이제 새로운 단상에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제가 클래식 전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 대중가요를 처음 그러니까요. 앨범으로 내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네. 조금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처음 시험 때 올라가 있는 느낌.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솔로 앨범이신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2시간 조금 넘었는데. 좀 사실 막 실감은 아직 안 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 거 보고 이제 조금 아 뭔가를 하긴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얼떨떨한 것 같아요. 얼떨떨. 네. 채연 씨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 선 주문량이 무려 3만 장을 넘으셨다고. 아니 이 소식 알고 계셨어요? 네, 그 회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사실 클래식 크로스오버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한 수치라고 들었어요. 3만 장이면 진짜 많은 거죠. 네, 그렇게 들었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너무 신기해. 지금 실감 나네요 보니까. 아 이제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얘기를 더 얘기하니까. 시간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얘기할 거니까. 네. 네. 또 7, 8월에는 첫 단독 콘서트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영세에서 또 공연 홍보 또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 7월에 저번에도 뭐 정엽형님과 함께 콘서트 홍보를 했었지만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네요. 단독 콘서트 합니다. 유채원으로서 처음 이렇게 포디움 지휘대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눈물 콧물은 안 되죠? 네 눈물이랑 네 눈물 콧물 다 빼고도 감동과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스테이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Imagine All The People이 안 됐습니다. 빨리 Imagine All The People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완벽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채연 씨부터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발매한 저 미니 앨범 5곡 중에 타이틀곡 별의 기억이라는 곡입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진짜 여기 라디오 올 때 네. 6시 되자마자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뮤직비디오까지 다 챙겨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라이브로 따끈따끈하게 네. 네,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채연 씨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죠. 별의 기억. 완소 여러분도 같이 들어오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멀어져 작아지는 것처럼 어두워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오래돼버린 낡은 꽃잎들처럼 부서져 조각들이 저 멀리 흩어지면 너무 아름답던 많은 날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나를 비추네. 예쁘다 그래서 더 예뻤구나. 저 멀리서 잊혀지지 않고 있었구나. 멈춰있던 내 맘속 깊은 어딘가에서 갇혀있었던 그리워 보고 싶었던 파랗게 찬란한 추억들이 하얗게 바다 끝에 부서지듯이 오랜 꿈에서 깨버린 아이처럼 멍하니 생각 없이 저 멀리 바라보면 너무 포근했던 많은 날들이 식어버린 바람 되어 나를 만지네. 슬프다 그래서 더 슬펐구나. 내 곁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구나. 멈춰있던 내 맘속 깊은 어딘가에서 버려져 있던 아파서 건들지 않던 마지막 조각까지 다 없어질까봐 다시 또 찾아 둘러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 내 곁에 한순간도 떠나갔던 적 없는 것처럼 멈춰있던 내 맘이 세상 어디도 그렇게 있어 지금도 빛나고 있어. 이곳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채연 씨 따끈따끈한 신곡 네. 별의 기억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라이브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지금 저도 이거 지금 2시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라이브. 지금 라이브라서 아주 어색해요. 그러니까 너무 떨리시죠? 네, 떨릴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그렇죠, 우현 씨? 와, 저 진짜 라디오 해보면서 들었던 라이브 중에 제일 좋았어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두 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모르겠네요. 이공사일님께서 발매 2시간 만에 첫 라이브를 듣다니요. 아, 감동. 아유. 음원과 다름이 없는 유채연님의 목소리 최고. 집에서 응원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진짜 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아님께서 성악 전공자라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마치 마스카포네 치즈 같은 음색이랄까요? 와우, 티라미수가 생각이 난다는 느낌인 네. 거죠. 네. 와우.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우리 또 동현 씨의 또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요. 네. 어떤 곡이죠? 저는 낭만 교향곡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네. 뭔가 이
밤 시간대에 듣기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제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감상평도 계속 보내주세요. 동현 씨의 낭만이 듬뿍 담겨있는 노래 낭만 교향곡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힙합보다 클래식 첼로를 투팍보다 맨델손을 좋아하는 널 위해 스네일 킥 클랩 전부 뺐어 집합보다 인스턴트를 로맨스보단 코미디를 좋아하던 내가 어제는 타이타닉에 눈물을 훔쳤어 I can be your boss I can be your boss I can be your shoe, be your love, money, no Shostakovich Everything you want, girl, just tell me what you want Any kind of song, doesn't matter ever I can be your bar, girl, I can be your hider 피아노 앞에 5분도 못 있었던 그 꼬맹이가 이제 노래 불러 엄마 때문에 했었던 기억합 주부덕에 오랜만에 클라리넷을 불어 까만염이 보기 남자는 아니지만 힙합밖에 모르는 그런 나지만 하지만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 될 수가 있어 빌레븐 쉐이크도 다다다다다 Just answer me 빠빠빠빠빠 Trump is on Everything you want, girl, just tell me what you wan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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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Just dance with m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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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Any kind of song doesn't matter. Ever classic, girl. If you want, I can be your Mozart and Brahms. If you want, I can be your Yuki Omar. If you want, can I be your Changmo? 몰랐겠지만 나의 랩들 따라 불러. If you want, I can be your Yuki and Brahms. If you want, 말해 말해 말해줘봐 29살이 살이 뛰다 똑같을걸 너에 대해 힙합보다 클래식 첼로를 투팍보다 맨델손을 좋아하는 널 위해 집합보다 인스턴트를 로맨스보단 코미디를 좋아하던 내가 어제는 타이타닉에 눈물을 훔쳤어 와 감사합니다 와 동현씨 낭만교향곡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우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찢었다 그냥 뭐 CD를 틀어놓은 것 같네요 아, 찢었다 아 아니 우리 옆에서 채연씨가 옆에서 네. 듣는데 네. 반하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반했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눈빛을 쳐다봤는데 반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어, 어떤? 또 가사에 또 클래식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내심 아 좀 결이 좀 혹시 그럴 어떨까 했는데 와 공통점이 있네. 경과. 아 역시 오늘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이게 이 소리 있잖아요. 이불의 트럼펫 소리인데 네.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뮤비에서는 이거 직접 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것도 라이브로 내가 직접 듣다니 네 맞아요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예. 어, 우리 장중현님께서 와우 이 노래 뭐임 미쳤다 낭만 대박이다 vibe 좋고 따따따따따 아라고 아 너무 아 중독성 있어요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한잔 해야겠네요 네 한잔 네 오늘 이거 틀어놓고 그러니까요 위스키가 약간 생각나는 것 같기도 네. 와인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귀만 되면 자동으로 감성이 충전되는 시간이죠.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유채은 씨 그리고 빅나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임정희 님께서 바빠 맞바빠라고요? 아, 바빠 맞바빠. 바빠 수능 금지고 아닌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이 특히나 되게 재즈한 스타일들로 다 담겨져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1460님께서 와우 한 프로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장르 라이브를 감상하다니 역시 영스 두 분 라이브 실화인가요? 여름밤에 제대로 귀대면 콘서트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채로운 장르가 지금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게 맞습니다. 제대로 그냥 크로스오버를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요. 약간 선물 같네요. 네, 아. 제가 선물을 받는 거죠. 아유, 두 분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아님께서 채연님이랑 동현님 두 분도 콜라보 한번 해주세요라고. 아, 좋습니다. 아, 뭐 언제든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면 아유, 네, 클래식 뭐. 필요하시면 네. 제가 또 달려가서 그럼 저도 여기 껴가지고 저도 아. 언젠가 필요하시면 아유, 불러만 주세요. 네. 네. 너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무대 찢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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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연세들이 들어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나 봐도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들이 들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 룰루랄라 영스트리 오늘도 난 영스트리 웬디의 영스트리 웬디 영시티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대면 콘서트는 유채연 씨 그리고 빅나티 씨 우리 동현 씨와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리우 님께서 두 분 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제 최애셨는데 이 투샷 은혜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아니, 두 분을 동시에 좋아하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네요. 연결고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오늘부터 이게 보컬이 너무 네. 좋은 그쵸, 목소리 그쵸. 톤이 너무 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이. 굳이 찾자면 아까 아, 그, 클래식 네, 클래식 클래식 가사에 또 나오니까 네. 한번 제가 그거다 들이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더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채훈 씨와 빅 나티 씨와 함께하는 유잼 빅잼. 괜찮아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이렇게 연관성이 또 유잼. 아. 제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 떠오르는 답을 솔직하게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유잼, 빅잼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채연 씨?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술을 진탕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울 것 같아요. 동현 씨? 엄마한테 전화하기.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오늘 영수에서 최초로 내 비밀 하나만 공개한다면 채연 씨?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동현 씨?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인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들은 아직 모르는 나만의 유잼, 빅잼 개인기는 채연 씨? 저는 컬투쇼 사연에 나오는 할아버지 성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씨? 저는 자신은 없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도라에몽 캐릭터. 오! 큰일 났다. 여기까지 우리 유채연 씨 그리고 동현 씨와 유잼 빅잼 네. 질문도 함께 해봤고요. 두 분 대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질문이었죠. 네. 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네. 채연 씨는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돼. 네, 술을 진탕 먹고 기분 좋아서 우시겠다고. 네네네. 왜요? 아 근데 그렇잖아요. 뭔가 음원 차트 1위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이럴 수도 있는 일이죠. 아 그러면은 정말 이제 스태프들 다 불러놓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그냥 술 진탕 먹고 그냥 귀신처럼 기분 좋게 울 것 같아요. 그냥.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현 씨는 또 엄마한테 네 전한다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네. 말하려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 차트 1위 했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갈게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멋있다. 귀엽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오늘 영수 최초로 내 비밀 하나만 공개한다면 네. 했는데 채연 씨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시다고. 네, 뭐 참을만 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더 가고 싶어지거든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네. 아,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동현 씨도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네. 그러니까 라이브를 듣고 다음에 네.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긴장해서 돼서 목을 아, 너무 마시다 많이 보니까. 먹었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약간 목을 약간 축이듯이만 마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아직 20분 정도 더 남아서 20분. 아, 거뜬합니다.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이었죠. 남들은 아직 모르는 나만의 유잼, 빅잼 개인기는 우리 채연 씨는 컬트쇼 사연에 나오는 할아버지 성대모사라고. 네, 그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컬트쇼 들으신 분들은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들으시면 압니다. 어, 뭐야? 아,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6시에 앨범이 나왔다고? 어. 아, 나 한번 들어볼래? 약간 뭔지 아시겠죠? 알아요. 정찬 선배님 목소리. 네, 알아요, 알아요. 아, 네. 흥이 있으시네요. 아, 그냥 짧게 하려고 뭐 했습니다. 아, 또 우리 동현 씨는 네. 아, 큰일 났는데요? 아, 큰일 나지 네. 않았어요. 오케이. 자신은 네. 없지만 네. 도라에몽 캐릭터 성대모사를 하셨는데 만약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번 저도 못하지만 한번 또 커버를 해볼게요. 도라에몽으로. 오,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짧게 네. 하겠습니다. 빨간맛 꽁꽁맨. 아, 잘하는데요 왜? 잘하는데요? 아, 엄청 쑥스러워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귀여운데요? 이게 왜 자신은 없지만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안 되죠. 친구들이랑만 있을 때 한번 해봐가지고. 아. 아. 너무 잘하시는데? 아, 좋습니다. 두 분 다. 네. 아. 지금 찢어놨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끼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재능이 네. 개인기까지 찢어놓으셨습니다. 네, 아니 도라에몽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친구야.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네. 괜히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들어보할 걸.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런 말 실수를. 네. 이쯤에서 다시 분위기를 살릴. 네. 네. 갑자기. 네, 네. 라이브를 또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 네. 우리 동현 씨 노래 먼저 들어볼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10cm 형이 참여해주신 정이라고 하자라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뭔가 저녁 시간 때 자기 전에 편하게. 들을만한 노래라 갖고 와봤고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또 그 많은 사랑을 요새 또 받고 있잖아요. 정이라고 네네. 하자라는 곡이 이게 선공개 곡이었는데 네네. 음원 차트에서 또 꾸준히 상위권에 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혹시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진짜 예상을 못했고 상위권에 딱 랭크 됐을 때 이제 레드벨벳 님들이랑 아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런 사연이 또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아, 아니 당연했죠. 당연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노래 너무 네, 좋은데 당연히요. 좋아해서. 네. 아니 우리 유명자님께서 빅나트님 노래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요. 오, 특히 정이라고 하자 제목부터가 저희 부부를 위한 곡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이라고 하자. 네, 정이라고 하자. 네.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동현 씨의 정이라고 하자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소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백스레제가 10대 가렸을 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에이,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토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를 다 못 보네. 살아날 수 있니 이제 그만이지래. 근데 그게 잘 안돼. 그래 네 말 맞잖아. 넌 아담의 사과일 수도 없어.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No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꺼운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You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아메리카노 보단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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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뜰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더 눈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져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라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던 말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꺼운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You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사랑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Say Young Street Young Street Say Young Street Young Street Say Wendy Wendy Say 채훈 Say Big Nari Say big nari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 말이 맞아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감사합니다 와, 동현씨 정이라고 하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와. 시센트 선배님의 파트까지 네. 딱 2절에서 딱 불러주시고 아주 이게 진짜. 끝에 부분에서 딱 네. 영 스트리트 하시고 와. 마이크를 넘겨주시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서 한 팀인 줄 알았잖아요. 좀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 어떻게 이렇게 노련하실까. 그러니까 아, 쇼맨십이 아주 그리고 행복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순간 어우 지금 아, 진짜 아름다운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영님께서 첫사랑 선생님 생각나요? 풋풋함이 느껴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또 조혜연님께서 이게 바로 싱잉랩인가요? 신나고 중독적이에요 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 톤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네. 그 각 가지고 계신 이 바이브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동현 씨. 예. 감사합니다. 또 0801님께서 동현 씨 라이브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매력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전곡 다 찾아 듣겠습니다. 예. 아하. 아니 그 1번 그 낭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부터 그 제가 온라인으로 그 어플로 통해서 들었는데 맞아요. 그 솔로 트랙은 못 듣게 돼 있더라고요. CD로만 돼 있어서 마침표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진짜요? 10번 트랙까지밖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거 다 전고로 들으셔야지 감사합니다.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재훈 네. 형 앨범도 전곡을 다 들어야. 아또아 세상에 정말 너무 훈훈하네요. 네. 아, 정말 오늘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판타스틱하고 어메이징하군요. 네. 아, 리스펙트. 네. 그럼 이번에 우리 또 채연 씨의 두 번째 라이브를 만나볼 건데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발매한 앨범 중에 첫 번째 트랙이 있는 산책이라는 곡이고요. 그냥 조금 골목 동네 걸어다니면서 제가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과 네 떠오르실 수 있는 그런 가사로 된 편하게 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발라드 곡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게 제가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노래가 되게 잔잔하면서 네, 잔잔해요. 뭔가 높은 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마음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첫 솔로 앨범의 수록곡이죠. 듣는 네. 동안 여러분도 감상 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채연 씨의 산책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작은 카메라 네모난 창으로 번져오는 초록이 짙어지면 멀리 가도 좋겠어 한참을 걸어도 또 걸어도 이런 날도 좋겠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낯간지럽냐? 아, 왜 그러세요? 왜 본인 노래 부르는데? 뭔가 네. 뭔가 쑥스러워서. 에 왜요? 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네. 나온 날의 당일날 불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동현 씨도 그렇죠. 아, 미쳤습니다. 네. 미쳤어요. 한마디로 끝나네요. 미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우리 김진아님께서 저는 이번 앨범에서 산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노래가 막 말콩말콩하니 진짜 숨결 같고 오심 같고 휴식 같은 이쁜 곡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또 홍성민님께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지금 딱 듣기 좋은 멜로디와 목소리 캬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저도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자요. 아 이거 들으면서 집에서 자마는데. 쉽지 않죠. 네. 네. 오.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잔잔하고 좋아서 맞아요. 목소리 빼고 인스트만. 아 인스트만. 네. 아, 목소리 집에 빼고? 네,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아 인스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렇다. 맞아요. 네. 또 우리 노정은님께서 지친 몸과 마음이 첫 소절 듣자마자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누군가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주는 음악 같아서 괜히 울컥해지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산책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숨도 되게 좋더라고요. 세 번째 트랙. 숨. 어우, 그 노래도 어려웠죠. 정말 경합을 벌였던 타이틀. 되게 무거운 듯하면서 되게 네, 사운드 네. 이 목소리 사운드가 엄청 꽉 채워지는데 진짜 이 노래를 숨으로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 아, 또 그렇게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고생 많, 약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위로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유지원님께서는 산책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도 듣고 산책하면서도 듣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한숨 돌리며 듣기에도 좋겠어. 그냥 항상이네요. 네. 아, 네. 음색이 특히나 너무 편안해서 좋아요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부끄러워라. 아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고품격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유채연 씨 그리고 빅나티 씨와 빅나티 씨 우리 동현 씨와 보는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계속 말했지만 정말 행복 스케줄이라고 할 만큼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좋은 라이브도 듣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저도 이제 두 번째 나왔지만 뭐 이제 편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앞으로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멋진 또 정말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더 바빠지시기 전에 만난 거를 네, 너무 그러니까 영광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앨범 이렇게 홍보 첫날에 이렇게 영스트리트 초대받아서 이야기하고 라이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또 CD를 또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유. 두 분의 라이브를 또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박세희님께서도 귀대면 콘서트라는 이름에 맞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두 분 콘서트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귀대면 콘서트 코너 정말 굿굿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아유. 오늘 날씨도 덥고 지금 또 비가 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끝곡으로 우리 유치현 씨의 제가 아까 좋아한다 세 번째 트랙 숨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